그래서 내가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체중이 는다거나 또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만성피로가 지속될 때는 사실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동환TV의 특별한 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기능의학을 연구한 제 동료 의사이기도 합니다. 네. JM 가정의학과의 최정민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벌써 세 번째 출연이신데 네. 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 유튜브도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죠.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네, 텐데. 네. 저도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네. 유튜브의 그런 유치원생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네. 저희 그 채널 이름은 JM 메디컬 레시피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저 병원 이름 JM하고 일단 네. 메디컬 레시피 이제 어떻게 건강을 요리해 나가는지 이런 의미로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기능의학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JM 메디컬 레시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오늘은요 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현재 이제 암 환자분들도 좀 기능의학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 암 진단 다 받고 수술까지 다 끝나시고 아. 이제는 정말 면역 관리를 해서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아. 아무래도 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은 정상적인 세포들의 손상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확실히 면역력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뭐 감기나 이런 것들이 자주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 암의 재발을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 세포, 특히 NK 세포라고 하는 검사를 꼭 하고 네. 부족할 경우에는 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치료들을 아. 하시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NK 세포가 암 세포는 물론이고 면역력에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좀 네. 설명을 조금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가 이제 NK 세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NK 세포는 쉽게 말하면 암 세포 물론이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싸우는 아. 세포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일병 같은. 그런 네네네네. 세포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면역력이 좋으려면 NK 세포가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합니다. 아. 그래서 면역력 검사할 때는 당연히 NK 세포 활성화 검사를 먼저 보고 아. 그리고 NK 세포의 활성도가 낮다, 즉 면역력이 낮다라고 판단이 들면 이 활성도를 높이는 처방들을 하는 게 제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바로 NK 세포 활성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NK 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먹고 있는 영양소 두 가지와 아.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NK 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영양소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네. 첫 번째는 바로 셀레늄입니다. 아, 셀레늄. 네, 셀레늄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입니다. 네. 그래서 미네랄이 결핍되면 네. 이 NK 세포 수도 감소합니다. 아, 네. 그리고 셀레늄을 보충해주면 이 NK 세포의 활성도 올라갑니다. 오, 네. 그리고 또 T세포의 활성도도 높이는데요. 오. 실제로 셀레늄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은 네. 63% 네. 그리고 대장암 발생 위험은 58% 오. 그리고 폐암 발생 위험은 46%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셀레늄의 별명이 항암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또 셀레늄이 미네랄 중에서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셀레늄은 대표적인 노화 방지 영양소인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이상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사실 활성산소도 억제를 하니까 노화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의 이 항산화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네. 셀레늄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음식으로는 보통 브라질 너트나 호두 네. 같은 견과류에 많고요. 네. 그리고 마늘이나 현미에도 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 식단에 같이 챙겨 주시면 좋겠고요. 네. 요즘에는 워낙 셀레늄 들어간 종합 영양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1일 권장량이 한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니까요. 네. 영양제 사실 때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죠. 셀레늄 정말 중요하고요. 네, 그렇다면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두 번째 영양소는 뭔가요? 면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중요한 영양소죠. 비타민 B군입니다. 아, 네, 너무 중요하죠. 네. 네. 근데 비타민 B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비타민 B군이라고 이제 표시를 네. 하잖아요. 네. 비타민 B는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9번, 12번 이렇게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를 다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타민 네. B1번하고 3번은 앞번호잖아요. 네. 이런 네. 앞번호들은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잘 분해해서 네. 에너지를 쓸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조효소로 네.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만 치료를 할 때 네. 이런 B군들을 많이 네. 사용하게 맞아요.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체중이 는다거나 또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만성피로가 지속될 때는 사실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뒷번호로 가는 그 비타민 B군들은 네. 면역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B5는 각종 감염증을 좀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6번, 9번, 12번은 네. NK세포의 활성화와 T세포 생성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면역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면역력에 좋은 수액을 줄 때 네. 보통 B 12번이 꼭 사실 들어가기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엉덩이 주사로도 맞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앞번호, 뒷번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비타민 B군 8종이 다 들어간 비타민 B 컴플렉스 한 가지 정도는 꼭 드시고 계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저는 또 특히나 이제 면역력에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요새는 쓰고 있어서 네. 이제 뒷번호들의 비타민들은 좀 주사로도 맞고 있는데 혹시라도 나도 면역력에 네.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좀 뒷번호들의 제품들을 사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 지금 아주 그냥 비타민 B군의 앞번호 뒷번호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쏙쏙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알려주실 건데 이것도 두 가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생활 습관은 바로 이 반신욕. 아, 반신욕 너무 좋죠. 네, 네. 네, 사실 아시겠지만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은 30%씩 감소하고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최대 500에서 600%까지 증가한다라는 말씀을 네. 좀 들어보셨을 것 그런 같아요. 그런 책도 나왔었죠, 옛날에.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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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 NK세포와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체온이 낮아지면요. 네. 면역세포들의 활성도나 이동도 네. 되게 둔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우리 몸으로 밀려오면 빨리 네. 가서 얘네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제 날씨가 춥거나 또는 체온이 떨어졌을 때는 이 세포들도 빨리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속도가 늦으면 이제 감염이 더 빨리 내 몸으로 네, 침투를 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온이 떨어지면 NK세포의 숫자마저도 적어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체온이 낮아질수록 암세포가 증식을 훨씬 더 많이 한다 합니다. 우리 체온이 35도일 때가 암세포가 증식하기 가장 좋은 온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체온이 낮아지기 너무 좋은 환경을 늘 만들잖아요. 네, 네. 네, 보면 뭐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 틀죠. 네. 그리고 뭐 겨울에도 얼죽아 해서 그 추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한 음료, 시원한 물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네. 체온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자꾸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찬 음료수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집에서 늦은 시간에는 조금 따뜻한 물도 좀 마시고 네. 주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이제 샤워를 하시면서 약간 반신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전신을 담가서 체온을 올리는 것보다 네. 반신욕이 체온을 올리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몸 아래쪽은 조금 따뜻하게 하시고요. 위쪽은 서늘하게 하면 이제 위아래의 체온 차이가 조금 생기니까 네. 혈액순환 더 잘 됩니다. 이 반신욕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반신욕만 꾸준히 해도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두 번째 생활 습관은 뭔가요? 네,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네. 숙면. 숙면 너무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숙면 호르몬인 이 멜라토닌은 잠을 잘 자게 하고 또 신체 기관을 회복 및 재생을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나 이 NK세포 활성도와 직접
직접적인 연관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요, 네. NK세포가 줄고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면 네. NK세포도 증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기 바이러스 중에서 이 리노바이러스에 노출된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잔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가량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또 좀 잘 못 자면 네. 이게 감기 잘 걸리는 그렇죠?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네. 바로 NK세포 활성도인데요. 네. 그래서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잠을 네. 푹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혹시라도 요즘에는 이 멜라토닌 영양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용량을 잘 확인하시고 주치의랑 상의하셔서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또 병원에서 수면의 질이 안 좋은 원인을 조금 분석하셔서 직접 처방을 받아서 수면의 질을 좀 개선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사실 수면이 건강관리에서 빠질 수가 없고요. 맞아요. 특히나 NK세포 활성도를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집에서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서 면역력까지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암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는 이렇게 경력이나 질병 등으로 정말 면역력이 뚝 떨어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시면 또 어떤 면에서 면역 치료를 해주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그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네. 면역 검사부터 정확히 시행을 해서 네. 내 면역력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네. 저는 실제적으로 사이모신 알파라고 하는 면역 치료를 하는 주사제제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사제제를 두 달 정도 치료하면서 이제 비타민C나 셀레늄,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게 면역에 도움되는 그런 영양성분들을 같이 병행요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최정민 원장님 나오셔서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기능의학을 연구하는 의사로서 굉장히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고요. 오늘 또 그래서 구독자님들께서도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원장님. 초대 감사합니다. 원장님께 네. 너무 많이 배웠었어서 네. 제가 사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먹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원장님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